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6조 5,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가 증가한 건데 건강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6조 2,800억여 원보다 2,5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49억 원이 늘었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00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만들기 57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56억 원 등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320억 원 정도 줄어든 1조 700억 원이고 숲가꾸기 410억,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82억, 가고 싶은 섬가꾸기에 32억 원을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900억 원이 증액된 서민생활 안전과 복지 건강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00억, 누리과정 지원 950억, 노인 사회활동 지원 361억, 아이 돌봄 지원 6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공약이라 해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영을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 스포츠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자원개발 230억, 지방체육시설 확충 127억, 도립미술관 건립 81억, 공공도서관 건립에 26억 원이 반영됐고 전통시설 현대화, 지표수 보강 개발,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등은 반영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바뀔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들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국고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